します。お忘れ物のないようご注意ください。本日も KTX をご利用くださいまして、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。그래서는 잠시 후 마지막 역인 승종에 도착합니다. 두고 내리시는 문턱에 없도록 한 번 더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승종 내리시는 문 오른쪽입니다. 고맙습니다. 1시간 정도의 주행으로 여기 이제 충주에 도착했습니다. 쾌적하게 도착했습니다. 쾌적하게. 여기서 이제 제천 방향으로 네, 9시 34분 한교행 시차가 됐나? 예, 이게 이제 한교 쪽에서 온 곳과 제천 방향 KTX 열차죠. 사람들이 움직임을 보니까 그래도 저 충주에서 내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. 저는 지금 환승 시간이 7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
충주역 앞에 이렇게 컨테이너 야드가 굉장히 큰 야드가 있다는 게 좀 특징이죠. 이게 KTX 이음 열차구나. 여섯 양짜리인데 아 어마어마하죠. 예전에는 이제 요거보단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다 수동으로 방향 전환을 의자에 반환 전환하네요. 한 시간 정도 일찍 도착해가지고 양방향으로 접속이 원활했는데요. 이번에도 제천 방향으로는 이제 환승 시간이 7분이니까 아주 원활하죠. 청주 방향으로는 어쩐지 잘 모르겠네요. 제가 그건 조사를 안 해봐가지고. 주공기 압축기 메인 컴프레서 뭐 참 그렇습니다. 확실히 이제 지금은 저물어 가는 무궁화호에 비한다면 뭐 압도적으로 좋은 열차죠.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대전 청주 대전 방향이 1호차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러니까 이쪽이 상행선으로 보이는데 충북선에서는 청주 방향을 상행선으로 보는 모양입니다. 지금 보면은 청주 방향의 플랫폼에는 사람들이 없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으로 연결되는 열차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. 네. 자 이렇게 해서 환승 대비를 다 마쳤고요. 곧 열차가 올 테니까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